하늘의 정기와 땅의 진기를 머금고 자라서 신비한 약효를 나타내는 산삼. 약 천여 년 전부터 한국인의 조상들은 야생 산삼의 씨앗을 받아 이를 삼포해서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곧 오늘날의 고려인삼입니다. 한국 전역에 산삼이 많듯이 한국은 세계적으로 인삼 재배에 가장 적합한 천혜의 기후와 토양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옛부터 오늘날까지 한국 사람들은 그 천혜의 조건을 충분히 이용해서 산삼이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전통적인 농사법에 따라 인삼을 재배해왔습니다. 한국을 인삼의 종주국이라 부르는 까닭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삼은 보통 3년생 이상이 되면 5월 중순부터 꽃이 피기 시작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종자용 씨앗을 받을 때에는 4년생일 때만 씨바지를 하는데 한여름 7월 하순경 잘 익은 종자만을 골라 씨를 받습니다. 씨바지를 한 열매는 껍질과 속살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씻어서 그늘에 3-4일 동안 말린 다음 싹 피움을 합니다. 인삼 씨앗의 발화를 촉진하기 위한 싹 피움을 할 때에는 먼저 씨앗과 굵은 모래를 1:5 비율로 섞어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설치한 싹 피움 통에 넣고 8여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적당한 양의 물을 줍니다. 싹을 피우는 용기의 단면을 살펴보면 제일 아래부터 자갈, 굵은 모래, 가는 모래, 씨앗과 섞은 모래, 가는 모래, 굵은 자갈 순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싹 피움이 다 된 씨앗은 늦가을에 씨뿌림을 합니다. 인삼을 재배하려는 밭의 선정은 신중해야 합니다. 앞이 트이고 북쪽 또는 북동쪽으로 향한 완만한 경사지에 물빠짐이 좋은 식양토나 사양토가 좋습니다. 여기에 여름부터 풀을 넣고 15회 이상 갈아엎은 다음 미리 이랑을 만들어둡니다. 묘판의 두둑은 병충해 오염이 없는 깨끗한 흙에다 인삼에만 사용하는 천연거름인 약토를 혼합해서 만드는데 인삼 재배에는 절대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묘판 흙은 나무로 밀어 평평하게 한 다음에 전뿌림용 판자로 묘판의 구멍이 일정하게 생기도록 찍어 나갑니다. 씨뿌리는 양은 3.3평방미터 넓이에 1200개 내지 1500개의 씨앗을 구멍 하나에 한 개씩 정성스럽게 넣어 심습니다. 씨뿌림이 끝나면 약간 굵고 깨끗한 모래로 고르게 덮어줍니다. 흙덮기가 끝나면 이영을 두껍게 덮고 벗겨지지 않도록 묶어서 겨울을 지낼 준비를 합니다. 화정 후 첫해 겨울, 인삼은 씨를 뿌려 수확에 이르기까지 자식을 기르듯 정성어린 손길로 돌봐줘야 합니다. 조상의 가업을 이어 평생을 인삼 재배에 몸바쳐온 이 노인의 얼굴에서 인삼에 쏟는 온 정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다음의 봄과 여름을 맞이한 어린 삼들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4월 초순경 이랑가에다 기둥을 세우고 이영을 덮어 해가림 시설을 하는데 인삼은 햇볕을 싫어하고 그늘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입니다. 씨를 뿌린 후 18개월이 지나면 묘판에 어린 삼을 캔에서 본밭으로 옮겨 심어야 합니다. 어린 삼을 캘 때는 뿌리가 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며 충실한 것만을 골라 옮겨 심을 준비를 합니다. 묘포에서 캐낸 어린 삼은 미리 만들어둔 본밭이랑에다 정성껏 옮겨 심습니다. 옮겨 심기가 끝나면 바로 이영을 덮습니다. 그 후 10여일이 지나면 새싹이 나오는데 30% 정도의 싹이 나왔을 때 본밭에 해가림 시설을 해줍니다. 해가림 시설을 끝내면 두둑의 흙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두둑 가장자리를 다져줍니다. 본밭에 옮겨 심은 어린 삼은 싹이 돋아난 후 줄기 끝에서 두 갈래로 잎줄기가 뻗어나오는데 이것으로 파종한 지 2년째 되는 인삼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잘 자란 3년생 인삼입니다. 인삼밭의 김매기 작업은 항상 게을리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좋은 인삼을 재배하려면 오랜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지만 그보다 얼마나 정성을 쏟았느냐에 달렸습니다. 이것은 4년생 인삼의 열매송입니다. 열매의 색깔은 품종에 따라 빨간 것과 노란 것이 있으며 이 열매 하나 속에는 두 개의 씨앗이 들었습니다. 종자용 씨바지를 하지 않는 인삼은 모두 늦은 봄에 꽃순을 잘라내어 뿌리의 성장을 돕도록 합니다. 가지가 다섯 개 뻗어나온 5년생 인삼입니다. 해가 거듭됨에 따라 인삼의 성장은 빨라집니다. 인삼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는 말이 있듯이 인삼밭에는 항상 이를 돌봐주는 손길이 있어야 합니다. 6년생 인삼. 인삼은 5년에서 6년 사이에 가장 많이 자라며 뿌리의 모양이 사람의 형태를 닮는 때도 바로 이 시기입니다. 인삼은 체형이 가장 이상적으로 자란 6년생일 때의 가을에 수확합니다. 6년이란 긴 세월 동안 땅속에서 자라온 인삼뿌리입니다. 인삼을 캐낼 때는 우선 해가림을 철거하고 숙련된 농부가 잔뿌리 한 개라도 상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캐내는데 이것을 수삼이라 합니다. 캐낸 수삼은 그늘진 선별장에서 흙을 털어낸 후
대중소 등으로 나누어 두는데 6년생일 경우 대체로 3.3평방미터당 약 2kg의 수확량이 나오고 좋은 것은 3kg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고려인삼은 백삼과 홍삼으로 제조되는데 4년 내지 6년생 수삼의 겉껍질을 깎아 햇볕이나 건조실을 이용해서 말린 것을 백삼이라 합니다. 백삼은 그 모양에 따라 크게 직삼, 반곡삼, 곡삼으로 나누는데 이들 백삼은 전량 정부의 품질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를 할 때 그 품질에 따라 1등, 2등으로 등급이 구분되며 방수 포장되어 시중에 자유 판매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전매품인 홍삼은 6년생 수삼만으로 제조하는데 홍삼 원료용 수삼은 인삼포의 선정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정부의 지도와 감독을 받게 됩니다. 정부에 수납된 수삼은 현대적 시설을 갖춘 고려 인삼창으로 옮겨져 여러 가지 위생적인 처리 과정을 거친 후 홍삼과 홍삼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나오게 됩니다. 우선 물로 씻은 수삼은 다시 선별되어 전기로 2, 3시간 찌게 됩니다. 젖은 인삼 뿌리를 햇볕에 알맞게 말려서 인삼의 머리, 몸통, 다리 부분을 보기 좋게 다듬습니다. 다음에는 품질과 형태, 무게별로 등급을 나누고 이를 압착해서 오동나무 통 속에 1차 포장한 후 다시 2차 진공 포장을 합니다. 이를 다시 캔으로 3차 포장을 해서 상품으로서의 홍삼을 생산합니다. 홍삼과 백삼 외에도 가공 인삼 제품에는 인삼 농축액, 드링크류, 인삼차, 인삼 캡슐, 인삼정, 인삼주, 넥타, 화장품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삼 제품에 대해서 그 품질을 보증하고 있는 한국 정부에서는 인삼이 갖고 있는 효능을 최대한 살려 현대인의 생활 감각에 맞는 여러 가지 우수한 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학명이 파낙스 진생 CA 메이어인 고려 인삼의 연구가 최근에 활발히 추진되면서 그 진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학자들이 밝혀낸 고려 인삼의 성분 중 가장 중요한 유효 성분 사포닌은 아답토겐 활성작용, 즉 사람의 모든 비정상 생리를 정상화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건강 상태의 불량, 피로감, 신진대사의 부진, 간 기능의 이상, 위 기능의 약화, 방사선 장애 증세 등의 고려인삼의 복용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동물 실험을 봐도 인삼을 계속 먹인 쥐는 먹이지 않은 쥐보다 훨씬 오랫동안 수영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인삼의 사포닌 성분은 인체 산성화와 암세포의 증식을 막고 당뇨병, 고혈압 등 현대인의 난치병 예방과 치료에 이용될 뿐 아니라
각종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많은 한의원에서는 인삼을 대단히 중요한 한약재 중의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한약의 여러 가지 처방 중에서도 인체를 보호하는 보약에는 인삼이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고려 인삼의 효능을 하나의 신앙으로 생각하고 고려 인삼을 상비해서 가족들의 건강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인삼은 오래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건강식품이며 영양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고려 인삼의 신비로운 약효가 현대과학을 통해 하나하나 밝혀지면서부터 고려 인삼의 진가는 아시아인들뿐만 아니라 구미 여러 나라 사람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세계인의 인삼이 돼가고 있습니다. 이제 식품으로서의 고려 인삼, 보약으로서의 고려 인삼은 세계인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크게 이바지해 갈 것입니다.